안녕하세요. 조남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금융시장과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금융시장의 금융 전문가, 그리고 금융 전문가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전문가가 돼보시려고 방문을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종류의 금융 전문가가 될수 있는지, 시험제도, 그리고 현재 현업에서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자격증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되고 어느 분야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격증을 여러 개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자격증들의 서로 상호 간의 연관관계라든지 자격증 취득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는 아무나 오셔도 되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데, 특히 강조하는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첫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쪽을 가고 싶어 하는데, 요새 특히 이제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폭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그 취업문에 내가 들어가는데 유리한지, 특성화고 학생들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스카이는 아닌데 내가 지금 대학에 재학 중에 있거나 졸업을 했는데 요즘 뭐 청년 실업 얘기하고 취업의 문이 좁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금융권 취업이 괜찮은 편이에요. 보수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여건들이. 그래서 금융권으로 가고 싶은데, 전공도 이쪽하고 무관하다.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거 전혀 안 했고, 어문계열이라든지 공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요즘에는 학과 불문하고 금융권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 과거에는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법대나 경산계열 아니면 취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과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는데, 그 대신 준비된 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 전공하고 무관하게 공부를 해서 금융권에 입사하고자 하시는 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나는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 그래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영어라든지 혹은 불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뭐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네이티브 스피커에 가깝게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취직하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오케이 했는데,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외국 유학 갔다 그래도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국 유학을 갔다 오는데 국내에서 내가 금융권에 취업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도 오늘 만약에 계시다면 잘 오셨고요. 현업에 지금 근무 중인데, 취직은 했지만 내 캐리어를 쌓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된 직업을 갖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 직장에 있는데 금융권으로 옮기고 싶다. 전직을 고려하시는 분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하지 않은 분들도 다 들어두시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케이스는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60분 정도, 60분 조금 안 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이런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금융권에 10년 정도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업에 있었고 퇴직을 과장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지금 10여 년 이상 전 금융기관을 제가 다니면서 신입사원 연수도 시키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파트에 걸쳐서 궁금한 사항은 오늘 저하고 소통을 하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깨우쳐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 전문가에 대한 얘기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의 활동 분야별로 어떤 쪽에서 일을 하냐,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역량, 그리고 자격 조건이 필요하냐, 그리고 각 자격제도별로 합격을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산업과 금융 전문가 지금 각 나라별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으로 보면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 넘어갔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좀 크게 표시해가지고 신흥시장 쪽에 넣는데, 물론
현재 위정자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지 무슨 신흥시장이냐? 근데 우리나라를 아직 명실공히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성숙 단계에 간 유럽 시장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소득 단계와 GDP 전체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얘기가 잠깐 문재인 후보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금융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는데 그거 제가 보면서 왜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 비중이 점점 커지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GDP 대비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의 대열에 간 나라들을 보면 지금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이 30%가 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발전한다라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면 금융시장은 점점 먹을 떡이 계속 커질 거고 시장이 계속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금융업에 필요한 역량은 뭐냐면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금의 수유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즉 자금의 융통을 금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금의 수유자는 돈이 필요한 자들이니까 뭐 대출 받아가는 자라든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돈이 필요할 거고 그럼 그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자들은 예금자라든지 또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가는 투자자 이런 분들이 자금의 공급자가 될 텐데 간접금융을 하든 직접금융을 하든 그 중간에서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금융회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꼭 뭘 해야 되냐면 상품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 금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금융기관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업에 진출하시고자 한다면 자기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금융업에 가면 돈만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필요성이 높은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도 끊임없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은행에 간다 그러면 예금하거나 대출받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신상품이 출현한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금융소비자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니즈와 원투를 쫓아가지고 계속 상품을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산업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파트에선가는. 자, 금융시장의 이제 매력도를 볼게요.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보면요. X축하고 Y축하고 봤을 때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위로 갈수록 높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역량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맨 왼쪽에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낮고 역량을 요구하는 게 낮은 거는 저 높낮이로 봤을 때 급여라든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람이라든지 성취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관 지어볼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낮고 요구 수준이 역량이 낮으면 높은 급여를 받기는 어렵겠죠. 그 대신 이제 취업은 쉬운 파트예요. 단순한 업무라든지 국내에서 현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질이 높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 일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쪽으로 가보면 어떤 파트의 일을 하는 게 금융시장에서 좋은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여기 특히 연세가 저렴하신 분들 아주 젊은 층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쪽을 보세요. 맨 오른쪽 끝으로 가보니까 국가 간 M&A. M&A도 국가 간 M&A가 있고 그 밑으로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국내 M&A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M&A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들끼리 사고파는 그런 M&A를 해주면 보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것들을 중개해주고 사고팔고 거기서 조금 커미션 뜯어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내 M&A를 한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을 거래하는 거예요. 수천억짜리 수조원짜리 기업을 사고파는 이런 일들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 커미션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국가 간의 M&A로 가면 더 덩치가 크겠죠.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외환은행 하나를 인수해. 그래서 외환은행 투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2조 원, 뭐 3조 원 이렇게 벌었다. 그럼 그 중개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챙기겠죠. 큰 덩치를 거래하니까 이게 이제 국가 간에, 국제 간의 M&A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M&A 시장뿐만 아니라
PI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에요. PI의 약자는 뭐냐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됐든 증권회사가 됐든 보험회사가 됐든 그 회사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모델이 있는데 계속 그걸 변화시켜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증권사들이 발전을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더 우리가 여기서 자본도 축적시키고 더 큰 회사로 국내 증권사들이 역량이 지금 굉장히 작은 상태지만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뭐 이런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렇게 크게 되려면 어떤 짓거리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델을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나가는 게 창의적이냐. 이런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하는, 혁신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배경 지식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수도 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보수도 커지고. 그러니까 오른쪽 산업에서 종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아이디어도 별로 없고 그냥 상품 같은 거 취급하고 매매하고 이래가지고 돈 벌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상품 중에서 뭘까요? 국내외 파생상품이나 사모, 그러니까 공모주식이 아니라 사모주식을 건드린다든지 또는 파생상품을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혹은 ECM이라든지 DCM, 캐피탈 마켓인데 이제 DCM은 debt,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하는 캐피탈 마켓이고요. ECM 그러면 equity니까 지분을 가지고 건드리는 캐피탈 마켓, 이런 쪽에서 종사를 하면 부가가치도 창출되는 게 정도가 크고 그 대신 요구하는 역량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오른쪽 끝부분만 소개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나는 저기 가려면 택도 없는데 굉장히 나는 지금 왜소해 보이고 괜찮아요. 그 자기 역량에 맞춰서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 환경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뭔가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진화론에서도요, 우리 지구상에 멸종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명체를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재미난 현상이, 힘이 센 것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뛰어난 종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센 놈이 살아남았으려면 지금 공룡은 지금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 센 놈이 멸종됐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누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계속 살아남나를 봤더니, 열심히 관찰하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도 이해해야 되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냐 한번 보면요. 일단 거시적인 환경이라든지 실물경제가 계속 변하는데 가장 직한 얘기로 보면, 키워드로 보면 뭐냐면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놀랍게 경제성장을 할 때는 막 8%, 10%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면서 3%대 GDP 증가율.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로 진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성장 기조로 간다라면 뭐 다 이제 더 못 크고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성장률이 낮을 뿐이지 꾸준히 성장할 건데 어떻게 성장할 거냐? 그 성장에 우리가 변화에 맞춰야 되고, 또 하나는 인구 통계적 변화. 여러분 젊은 층을 보면 저도 굉장히 가슴 벅차고 반가워요. 왜? 요새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올해 치러진 대선에서도 젊은 층들이 열심히 투표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쪽수에서 밀렸어요. 노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왜? 고령화 사회가 계속 급진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령화가 진전된다라면 이런 인구통계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하겠냐? 이런 것들은 바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혁신을 요구해요. 왜? 옛날에는 고성장 기조에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막 금리가 두 자릿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직장에서 30년 정도 직장생활 했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그랬더니 정년퇴직할 때 한 3억 정도 퇴직금 줘. 그 3억 정도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원금 안 건드리고 이자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이자만 가지고도 생활이 됐었는데 지금 3억 넣어놓고 이자 생활을 한다? 제 한 달 용돈도 안 나와요. 3억 넣어놔도.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자 갖고는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품이 계속 혁신을 거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금융이 증권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낮은 단계일 때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이 많이 비중도 크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금리 기조로 가면 금리 따먹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융 쪽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투자금융 쪽이 뭐냐?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은행을 준비하는데 괜찮아요. 은행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점점 앞으로 비중이 커질 쪽이 어디냐면 투자금융 쪽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의 발전 가능성이 전망이 좋습니다. 그쪽은 계속 상품 개발의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경영 환경도 계속 변화하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 은행끼리 경쟁하고 증권회사끼리 경쟁하고 보험회사끼리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업무 영역이라는 게 다 무너져가지고 은행과 증권과도 경쟁해야 되고요. 보험과 은행과도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끼리가 아니라 해외 기업하고도 경쟁해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국내 증권회사가 32개 증권사였는데 지금 65개 증권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외국사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외하고도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 변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경쟁은 계속 치열해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재밌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죽어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도태되고 망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합병되든지 그러고요. 경쟁에서 이긴 자는 승자의 법칙에 의해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지만 경쟁에서 이긴 자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금융 혁신이라든지 상품 개발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IT 기술의 발달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금융 발전에 굉장히 큰 기틀이 마련돼 있어요. 왜? IT 강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외국을 안 나가 보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국내에서만 지낸 사람들은 IT 강국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해외 나가서 지내본 사람들은 알아요. 유럽을 가보고 일본을 가보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 가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버퍼링이 한참 됐다가 나오고 핸드폰 우리 이동통신 요새는 산에 가서 등산 가서도 터지고 시골 가도 웬만해도 다 터지는데 일본 가서라든지 다른 유럽 가서라든지 안테나 개수셔봐야 돼요. 안 터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큼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인터넷인데도 막 키보드 때려 부시려고 막 치고 그러는데 이 IT 기술의 발달이 또 금융 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금융 자유화 이런 것들이 지금 금융 전문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금융 전문가가 이 금융 산업의 경쟁의 파도에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잘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세 파트로 봤어요. 하나는 서비스의 질, 퀄리티가 중요하고요. 이제는 양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 먹고 굶주리고 살지는 않아요. 지금 뭘 찾아요? 맛있는 거. 어디가 맛집이냐? 인터넷에 맛집 이렇게 치면 각종 맛있는 음식들이 막 나오듯이 질을 찾는 얘기인데 요새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는 손님들도 뭘 찾냐면 어느 금융기관을 가니까 서비스의 질이 좋더라. 어느 금융기관을 가보니까 손님보다 직원들이 못해. 왜? 요새 손님들이 굉장히 똘똘해졌어요. 손님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웬만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그럴 때 자기가 인터넷으로 웬만한 거 검색해보고 자기도 이미 다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자기가 가입할까 해가지고 상담하러 가는데 상담하는 직원 수준이 나보다 얕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러면서 그 조언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가요. 딴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퀄리티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취직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취업이 목표야 그러는지 모르지만 취업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취업하고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지도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조직의 성장 이게 결국은 뭐냐면 프로페셔널이라는 전문성과 브랜드 상표라는 거 네트워크 이걸 3박자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분야가 금융 전문가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분야로 나눠 볼게요. 이것도 이제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면 제일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일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조금 단순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는 그냥 머리 쓰는 거 싫고요. 간단하게 취업해가지고 그냥 입출금이나 도와드리고 뭐 이런 일 하면서 한 연봉 한 3, 4천만 원 이렇게 받고 일하면 그냥 그걸로 황송해요. 그런 분들은 맨 왼쪽에
은행의 창구라든지 그냥 전화 상담만 받는 거라든지 텔레마케팅 또는 후선 부서에서 격리 업무, 사무 처리나 하고 이런 업무는 맨 왼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봤을 때 제일 작게 드리고 그리고 높은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파트예요. 근데 숙련에 요구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부도 많이 하고 캐리어를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경제적 부가가치도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회사에다 기여하는 것도 크다라는 얘기고 요즘에는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사 동기라고 해서 월급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입사 동기끼리도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요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 11시 40분쯤 됐는데 지점장님이 딱 나오더니 직원한테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지점장님이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사야지 마. 아니 높으신 분이 사야지요. 그랬더니 월급은 네가 더 받잖아. 지점장보다 월급 더 받는 사원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직급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센티브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업은 바로 뭐냐? 상품 개발이라든지 구조화 문제라든지 심사, 분석 또는 리스크 관리 뭐 요새는 이제 IB 업무라고 하는 게 뜨고 있는데 IB 또는 트레이딩 뭐 나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나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는 조금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좀 고급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되는 파트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그쪽으로 분류될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계속 가고 싶어가지고 신청했던 파트가 뭐냐면 자산운용 파트예요. 요즘 펀드매니저, 요새 투자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 자격증을 따놓고 저는 그걸 해보질 못했어요. 업무는. 그러니까 장롱면허야. 결국 자격증은 써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했으면서 지금은 펀드매니저를 양성하고 그네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쪽은 모두가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현재도 펀드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 한 12,0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 종사자는 1,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소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그런 길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인사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 파트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의 홍보를 내가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연예인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홍보 쪽에서 일하고 싶다. 괜찮아요. 꼭 다 연예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홍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이 회사에 금융회사의 홍보 파트에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법률 지식이 많다라든지 그러면 물론 법률 지식이 많다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법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파트는 보통 자격을 뭘 요구하냐면 변호사 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같은 거 자격이 있으면 유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언뜻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변호사 자격 가지고 금융기관 들어가요? 변호사 하지? 요새 그냥 변호사 개업하면 수입료도 별로 못 받고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아요. 근데 컴플라이언스 파트에 변호사가 들어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일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준법 감시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변호사들이 하는데 준법 감시인 하면 연봉이 보통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괜찮겠죠? 그게 이제 법률 파트, 컴플라이언스 파트에서 일을 해도 되고요. 나는 그냥 표준화된 상품의 판매 상담이나 하겠다. 그러면 그게 보통 뭐냐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거 일반 개미 투자가들하고 상담하면서 조금씩 팔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관리 전문가 그룹 쪽으로 갈 거냐 내가 업무팀으로 갈 거냐 나는 금융 전문가 아주 탑 클래스 쪽으로 갈 거냐 또는 금융 영업을 하는 나는 영업 기질은 있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싫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영업그룹 쪽으로 진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리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왜 자꾸 저쪽만 얘기하지? 나는 저기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꿈을 크게 갖자라는 얘기예요. 펀드매니저 같은 거 하는데 또 꿈을 국내 금융기관의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글로벌 펀드매니저,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투자를 하는 펀드매니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은 꿈이에요. 그래서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펀드매니저들은 연봉을 어느 정도 받냐? 물론 성공했을 때예요. 지금 현재 세계 무대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의 높은 연봉을 바꾸는 사람이 세계에서 한 3명 정도 꼽으라면 다 1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연봉이 1조 원을 넘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 정도 연봉이면 1년만 벌어도 평생 먹고 살겠네요. 그러는데 사는 레벨이 달라요. 그걸 이제 계속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금융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 금융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금융은 무궁무진하게.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주요 역할과 기능을 쭉 연결해 봤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이럴 때 하나씩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CDP라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CDP 그러면 경력개발제도 뭐 이래서 우리 흔히 캐리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CDP 프로그램, 이 C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3번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많이 필요하는 3번 그룹이 누구냐면 사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지원 인력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 보통 이걸 금융기관에서는 업무팀, 은행에서는 손님들을 직접 만나서 맨 앞에 창구에서 입출금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분들이고요. 증권회사 가도 손님들하고 주식 상담하고 채권 상담하고 이런 상담하는 파트는 영업직이라고 하고요. 손님들이 와서 돈 집어넣고 그리고 계좌 개설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팀 가서 하거든요. 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업무팀이 하는 일이 사무 지원 인력 이런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후선 부서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냐,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냐 그러면 백 오피스 쪽에 해당하는 게 업무 사무 지원 인력팀이다. 자, 이제 1번 그룹과 2번 그룹은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소수로 하되 특출난 인재들을 요구하는 게 경영상의 인재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 근데 경영상의 인재는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하고요. 전문성을 갖는 인재는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나는 스페셜리스트다. 그럼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분야를 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높은 지식을 갖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스페셜리스트가 사장까지 간다니 그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영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박식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만 특별하게 아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긴다니 그러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CEO가 꿈이다 그러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영상의 이제 전문화된 제너럴리스트죠. 그 대신 얇은 지식을 잔뜩 갖고 있다고 해서 제너럴리스트 그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제너럴리스트. 그래서 전문화된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했어요. CEO급으로 가려면. 근데 이제 나는 CEO급까지는 아닌데 어느 한 파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IB 파트나 펀드 매니저, 리스크 매니저나 어셋 매니저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자격 조건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금융 전문가 이렇게 부르는데 금융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금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갖춰야 되는데 금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처음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뭐 MBA 과정을 했거나 뭐 또는 전문적인 연수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금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실무 경험. 이론으로 많이 알아도요. 실무를 모르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수재야. 막 공부 되게 잘했고 올 A 맞았고 수석이야. 그래서 회사 들여놓고 보니까 채용해놓고 보니까 일머리를 몰라요. 일을 못해. 그래서 과거에는 S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과를 불문하고 무조건 채용하고 그랬었는데 S대 나왔다 해서 기업에서 무조건 채용하지 않아요. 왜? S대 나왔다 해서 간판만 보고 채용했더니 일은 다른 쪽 대학생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자존심만 내세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때 뭘 보냐면 경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생 때 뭐 어떤 금융기관에 인턴 같은 걸 잠깐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맛보기로 괜찮은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실무 경험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고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영학과 나왔냐 경제학과 나왔냐 이런 것들을 따졌는데 요새 제가 그런 거 안 따진댔잖아요. 기업체에서. 과 불문하거든요. 그 대신 뭘 요구하냐면 네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무슨 준비를 했냐 그랬을 때 영어 토익 950점이에요. 그거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어요. 저도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종사하면서 영어를 써먹은 거는 거의 없고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써먹은 게 뭐냐면 물론 조금 정보 빨리 보려고 해외 저널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5년에 한번 외국인이 잠깐 놀러와. 그러면 이제 영어가 안 되는 직원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접근해가지고 그냥 May I help you 한번 얘기해주면 되는데 고급 영어를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어에 너무 오랜 시간을 매진하는 건 낭비적인 요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혹시 안 되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금융 관련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려면 그 파트에 관련된 자격 제도가 지금 다 완비가 돼 있거든요. 그 파트에서 일하려면 적어도 그 대신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서 그 파트에서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준비가 된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가점을 주거나 인정해 주는 거지 그 자격증 따면 무조건 거기 가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국제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제 고부가치 산업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나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자격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나는 주로 손님들한테 투자 권유를 하는 고객들의 돈을 불려주고 그런 투자 권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이 상담사라고 뒷자리에 상담사라고 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긴 지금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투자 상담사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상담사, 증권 상담사, 파생 상담사. 그럼 그 앞에 이름을 보면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다 상담사니까 일반 고객들하고 상담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 이름이 그 전문성이 바로 그거예요. 펀드 투자 상담사 그러면 펀드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상담사고 증권 투자 상담사 그러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상담사고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그러면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전문 자격 제도로 저 상담사들은 자기가 손님한테 상담을 권유해서 손님이 오케이를 해서 샀거나 팔거나 그러면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수수료의 일부를 내 소득으로 받습니다. 상담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하고 결국은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한테 펀드를 내가 소개해줬는데 고객이 1억 원을 갖고 와서 펀드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보통 판매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수수료를 1% 정도 띕니다. 그러면 1억 원을 갖고 와서 펀드 가입했으면 100만 원을 회사가 갖는다는 얘기죠. 그 100만 원을 회사가 다 갖냐? 60만 원 정도는 직원을 줍니다. 네가 팔았잖아. 그래서 수고비를 줍니다. 그걸 이제 판매 수당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상담사 종류예요. 근데 이거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제도라고 해서 저거는 일종의 커미션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구성도로 볼 때 그 딱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왜? 우리 커미션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브로커라고 그러죠. 브로커. 그러니까 피를 받는 일이 커미션 받는 것보다 조금 나은 산업이고 자 이게 이제 상담사 제도고요. 그 다음에 투자 운용 전문 인력이 있는데 운용 전문 인력 옛날에는 펀드 매니저 이렇게 불렀던 게 지금 정식 자본시장법상의 명칭으로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산 운용사는 펀드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에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PB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저거예요. 종합자산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는데 50억이 있는데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에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 투자자산 운용사가 앞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증권 파트가 좋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좀 낮추고 계속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중을 옮깁시다 해가지고 이런 걸 상담해 주는 거를 종합자산관리 업무라고 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투자 운용 인력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투자자산 운용사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산 운용사고 종합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자도 투자자산 운용사고 이제 지금 자본시장은요. 은행이라든지 예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은 증권 투자라든지 파생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위험이고요. 하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하지요.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위험한 상품을 투자해야 돼요. 위험하지 않고는 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의 대가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렇다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위험한 걸 하면 망해요. 그래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면 뭐 해요? 대개는 빌딩 옥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숨을 안 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투자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투자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은 아 그러면 나는 위험한 거 싫다 그러면 위험을 무조건 도망다니고 피할 거냐? 아니에요. 위험은 피해만 되는 회피 대상이 아니라 위험은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 관리를 잘하면서 위험을 내가 안 당하면서 돈을 챙기면 돼. 그 위험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위험관리사라에서 위험관리 전문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위험관리사는 우리 국내 제도가 있고요. 외국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저걸 FRM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통칭 국내 FRM, 국제 FRM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분석인력. 이게 애널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데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제도로는 자격제도로는 금융투자분석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종목 연구라든지 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펀드매니저들한테 자료를 주면 펀드매니저는 애널리스트의 도움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자기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매니저가 굉장히 똘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펀드매니저는 의사결정을 잘하고 배포만 크면 돼요. 왜? 그 백그라운드는 다 애널리스트가 제공해줘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저평가되는데 한번 봐봐라 네가 그리고 결정해봐. 그럼 펀드매니저는 그거 검토해서 결정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하고 펀드매니저는 고급 자격제도이면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상생의 관계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분석 전문인력은 이제 자산평가분석을 하는 자들이고 증권분석사 제도는 애널리스트 하는 일하고 비슷한데 약간 업그레이드된 전문적인 기업가치를 잡아내는, 끄집어내는 역할을 증권분석사가 해요. 왜 기업가치를 잡아내야 되냐면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전광판을 봤더니 저게 뭐 30만원에 거래된다. 그럼 저 회사는 과연 3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 회사의 가치를 분석해봐야 현재 거래되는 30만원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겠죠? 저평가돼서 거래되는지 고평가돼서 거래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전문가를 증권분석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업종별로 나는 은행권에 취업하고 싶다. 나는 증권 쪽에 들어가고 싶다. 보험 쪽에 가고 싶다.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은행 쪽에서도 또 금융 영업직, 리테일은 이제 소매 판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산업이고 기업금융 파트 이렇게 구분해봤고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는 은행 쪽에서도 여신심사, 대출을 할 때 돈 안 떼야 되잖아요. 돈 떼먹을 놈인지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심사 파트라든지 기업금융 또는 트레이딩, 이 은행에서도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품 설계, 이제 조금 상품 설계 같은 거는 많은 창의성이나 이런 게 요구되겠죠. 은행 영업이고요. 증권 파트도 금융 영업직이라고 해서 브로커리지는 손님들한테 사고 팔고 시켜가지고 수수료 받는 게 금융 영업직 브로커리지고요. 어셋 매니지먼트가 이제 자산 관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쭉 눈여겨보시면 상중하로돼 있는데 상쪽에 있는 눈에 띄는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CFA라고 하는 게 있죠. 국제재무분석사라고 해서 국내 자격제도가 아니에요. 요즘 금융시장에서 잘 나가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샤프해. 그렇다 그러면 CFA 정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각 금융기관마다 우리 회사는 CFA를 몇 명 보유하고 있다.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대개 단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FA가 단수단이라는 얘기는 뭐 3명, 7명 이렇게 되니까 전국을 따져도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 CFA 보유한 자들은 특정직에서 그러니까 이 CFA 보유한 사람이 일반 개미 투자가들하고 상담하고 있고 그래서는 시간적으로도 아깝겠죠. 고급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면 그래서 저 CFA 정도 자격을 보유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파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봉이 높겠죠. 제가 이쪽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한 3, 4년 전에 저한테 러브콜이 왔는데 우리 회사 와가지고 좀 일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연봉이 그럼 얼마 정도냐 그래 제시하는데 2억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억은 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플러스 알파. 그런데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혹시 CFA 자격 갖고 계신가?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쫑나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CFA 정도는
요새 공인회계사를 취득하신 분들도 CFA에 도전하고 그럴 정도로 인기 있는 자격제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격증이 대우받는 자격증은요 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벨 1, 레벨 2, 3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취득하는데 1년씩이 그것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무조건 된다고 할 때 최단 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게 3년이에요. 제일 잘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교육비도 비싸고 그리고 다 영어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강의도 물론 영어로 하고 시험도 영어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가 되시는 분만 저거는 도전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중하짜리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돼요. 각 파트에서.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이 갔을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이제 각 자격제도별로 합격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보고 있는 자격제도도 있고요. 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자격제도와 금융연수원 자격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금융투자협회 쪽은 투자시장 쪽에서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금융연수원 자격제도는 은행 파트 쪽에서 쓰이는 자격제도예요. 여기는 은행권의 취업을 누리는 분도 계실 거고 증권이나 보험 쪽을 누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양쪽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이도별과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는데 소요가 되냐 이런 것들로 본다라면 제일 쉬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펀드 투자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제도가 있는데 시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쉬운 자격제도예요. 그러니까 시험 횟수가 1년에 5번씩이나 본다는 얘기는 저거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새 제도가 정착되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로 쉬웠었냐면 제가 저 강의할 때는 펀드 투자 상담사 이틀이면 떡을 친다 이래가면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만 정리 딱 해주면 그 내용만 갖고 가서 합격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지식이 없다. 배경 지식도 없고 나는 국문과 나왔고 아니면 나는 고등학교 나왔고 아무 지식이 없다. 그런 분들이 보통 한 달 정도 조금 나는 머리가 조금 둔해요. 그런 분들은 한 달보다 조금 많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게 펀드 투자 상담사예요. 그 이 펀드 투자 상담사 공부를 하면 자본시장에 대한 맛배기, 간 정도를 봐요. 살짝 간을 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기틀로 해서 다음 자격제도를 들어가면 약간 중첩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상담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법도 공부하고요. 윤리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증권 투자 상담사 가면 또 나와요.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몇 가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은 증권 투자 상담사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맨 먼저 펀드 투자 상담사를 간단하게 해치우고 여기서는 물론 이제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일주일 만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나는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펀드 상담사고요. 두 번째로 증권 투자 상담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자격 제도는요. 은행, 증권,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다 적용돼요. 저 펀드 상담사는 은행을 가든 증권사를 가든 보험사를 가든 저 자격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필수 자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따면 전문가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 없는 놈이 띨띨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에서 종사하려면. 그러니까 아주 기초자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증권투자 상담사는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은 안 따도 잘리지는 않는데 증권회사를 들어가시는 분은 저 자격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는 증권투자 상담사가 필수 자격증, 법적 자격제도예요. 저거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과거에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저런 게 자격제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안 따고 그냥 일을 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저게 제도가 되면서 따라고 하니까 막 연령대가 50대 넘으신 분들이 저거 자격 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도 강의했던 기억나는데 평균 연령이 다 50대가 넘는 분들인데 저걸 안 따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표를 받아놓고 시험을 준비한 다음에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사표 내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공부해가지고 전원 합격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를 택하시는 분들은 증권투자 상담사 필수 자격이 되고요. 파생투자 상담사는 증권회사에서 내가 영업을 하실 거다 그러면 반드시 취득해야 되고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요즘 금융상품들은 파생상품이 다 상품에
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생상품이 끼어져 있는 상품을 팔려면 파생상품 담당자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걸 누가 그런 상품을 취급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회사마다 아이 그냥 다 따! 이래가지고 다 따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땄다고 잘리진 않는데 은행에서까지도 취득하라고 권유하는 자격제도입니다. 그러면 증권처 상담사하고 파생처 상담사는 얼마나 걸리냐?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처음 준비하면 두 달.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교육해드리는 코스웍을 보면 두 달 정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따라오면 두 달 걸리고요. 나는 펀드 상담사를 이미 땄고요. 그리고 좀 똘방똘방해요. 그리고 강의 일일이 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쇼타임을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달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인터넷에 나 증권처 상담사 이틀 보고 됐다 이런 분들이 가끔 막 인터넷에다 싣고 그러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 제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금요일날 일요일날 시험 되게 보거든요. 금요일날 저한테 와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고 원서는 내놨어요. 선생님 저한테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나올 곳을 찍어주고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소개해 줬더니 합격해가지고 대우증권에 취업한 친구도 있어요. 참 별종이다. 이틀 만에 어떻게 저렇게 합격하는지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보통은 증권상담사와 파생상담사는 비전공자라면 두 달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산 운용사는 펀드 상담사, 증권 상담사, 파생투자 상담사까지는요, 땄다고 목에다 힘주거나 뻐기고 다니시지 마세요. 저거는 필수 자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들어가 보면 저 세 가지 자격증은, 툭 치고서 뭐뭐 있어? 그러면 저 세 개는 다 불러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금융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3종 세트는 웬만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여상 졸업을 해도 저 세 개는 다 따고 졸업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까지 나왔다 그러면 저거 없으면 여상 졸업한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저거는 제가 고등학교 가서 방과 후 학교로도 강의하고 있는 게 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저거는 고교생들도 취득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금융기관을 꿈꾼다 그럼 대학생이다. 1, 2, 3번 세 개는 무조건 필수 자격이고요. 이제 자격증을 땄다고 누군가한테 자랑할 만한 게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투자자산 운용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 보러 갔는데 금융기관에 면접 보러 가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그러면 금융 3종 세트 당연히 얘기할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웃거나 면접관이 뭐 많이 했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인데 투자자산 운용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볼 거예요. 흥미로우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따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공부를 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취득을 하는데 파생과 증권투자 상담사를 이미 취득한 사람에게는 3, 4개월이 소요되지 않고요. 처음부터 저걸로 직행하는 사람은 한 4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증권투상, 파생투상을 하신 분은 한 2개월 정도에도 가능합니다. 투자자산 운용사가. 그 대신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증권투상이나 파생투상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합격점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자격제도들은 60점 합격인데 70점을 맞아야 합격이기 때문에 그 10점을 더 맞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 올라가지만 합격점이 높다라는 거. 그 대신 점점 쉬운 자격제도보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따기 힘들어요. 이런 자격을 따면 알아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회사 가서 은행 가서 투자자산 운용사 갖고 있는 선배들 흔들어 보세요. 내가 입사해가지고 그러면 몇 명 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 그거 땄냐? 그러면 그 정도로 놀랄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사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따갖고 간다라면 이게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고요. 흔치 않은 자격제도가 금융투자분석사하고 재무위험관리사. 요 금융투자분석사는 애널리스트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랬고요. 재무위험관리사는 리스크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국내 합격해가지고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는 자격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투자시장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위험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인력이 없어. 그리고 자격증을 땄어도 위험관리를 할지 몰라.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시장은 위험관리해야 되는 그쪽 시장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내가 FRM 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러면 취업이라든지 또는 그 직종에 좋은 직종에 배치되는 거는 좋은 자격 제도가 재무위험 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저 재무위험 관리사를 공부하려면 파생상품 공부하고 통계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통계학 수학적인 계산이나 파생상품 계산 기법이 거의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통계학적 지식이 너무 얕어가지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근데 나는 수학 같은 거 즐거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암기 과목보다 그게 더 쉬워요. 그런 분들은 재무위험 관리사를 공부하시면 통계학, 기초 통계학하고 파생을 알면 따기 쉬워요. 그 대신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재무위험 관리사를 도전하시고 재무위험 관리사를 따시면 나중에 어떤 직장의 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직종보다는 쉽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간단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쭉 자격증을 펼쳐놓고 금융자격증의 준비기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금투협 자격증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금융연수원 자격증 소개 안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은행 텔러예요. 은행 텔러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해가지고 보통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가서 강의해주면 합격합니다. 이 텔러.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텔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공부하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는 텔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물론 막 세 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쉽게 나와요. 책 세 권도 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책을 핥기만 해도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핥어도 맞출 수 있는 기초 개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얘들은 증권투자상담사하고 외환관리사 파생상담사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야 돼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행 FP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자산관리사라고도 하고 은행 쪽에서는 이제 PB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런 FP 또는 국제제도로 CFP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그러다가 FRM과 CFA로 가면 레벨이 쫙 올라가죠. 적어도 한 학기, 6개월 코스 이런 것들을 코스웍을 해줘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과목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과목별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기초자격증인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나는 기초인 펀드 상담사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1, 2,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뭘 알면 되냐? 펀드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파생상품과 부동산 요 정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패스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알아야 되냐? 아니에요. 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중에 전체 문제 100문제가 나오면 60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반타작하고 조금만 더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걸 만약에 나는 강의를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강의 듣고 우리 코스웍을 해드리는 거 보면 기본서 가지고 강의해드리고 문제풀이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그 문제풀이 해드리는 거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듣고 나가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웬만한 빠가사리가 아니면 다 합격합니다.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증권투자상담사는 이제 펀드상담사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1과목은 증권분석.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2과목은 증권 상담을 하려면 증권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이런 시장 제도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3과목으로 가면 금융상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융전문가로 일하려면 전문가가 갖춰야 되는 게 또 하나 전문성도 있지만 윤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냐 이 내용 다루고요. 4과목에서는 법규, 법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파생상담사도 이렇게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파생상품이 완투로 되어 있는데 장래파생, 장외파생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하고 왜? 증권상담사에서는 리스크관리는 안 다뤄요. 왜? 주식이나 채권은 딱 위험한 건 아니야. 근데 파생상품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직무윤리 다루고요. 법규 이렇게 다루죠. 그러니까 법규는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다루기 때문에 계속 중첩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순서대로 펀드 상담사 따고 증권 파생 이런 식으로 따나가다 보면 법규 공부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공통 법규로 다 같이 되니까. 이런 자격 제도는
하나 따놓고 한 6개월 쉬었다 또 하나 따고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딸 때 왕창 따면 쉽습니다. 왜? 좀 아까 했던 거 지금도 머리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을 그대로 써먹으면 다음 자격증으로 그냥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연타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자격제도는. 하나 따는데 힘들었어. 그러고 두 달 쉬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1, 2, 3로 따는 대로 제가 이제 계단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자격증부터 샥 한꺼번에 6개월 내지 뭐 1년 걸쳐가지고 막 4, 5개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좋습니다. 더 빨리 또 취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100% 합격하면 좋겠지만 가끔 또 한 과목 어떤 거는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바로 도전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투자자 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130 문제를 봐가지고 문항수도 많았고 과목이 많았었는데 내년에 과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문항수도 줄고 그래서 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바뀐 제도의 1회가 내년 초란 얘기잖아요. 무슨 제도든지 1회 시험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저먹어요. 그래서 혹시 투자자산 운용사까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격 제도들을 이번 방학 때 빨리 하시고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마 4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1, 2, 3 하다 보면 4월 바뀐 제도로 1회 보는 시험에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회차별로 시험의 난이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쉬운 회차에 땄다고 해서 너는 뭐 대학으로 얘기하면 넌 야간 나왔잖아 이러지 않아요. 자격은 똑같지. 그러니까 쉬운 회차에 합격해놓으면 자격 취득하기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하는 운용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과목은 요 정도로 되고요. 나머지들은 아주 흔한 자격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근데 뭐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혹은 FRM이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상담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재무위험관리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따로 소개드리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은행 FP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학점은행이라든지 학점대학 같은 데서 18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은행 FP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인정하죠. 은행 FP 자격증을 취득하면 18학점을 대학에서 딴 걸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학사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요 제도는 왜? 맨 처음에 나올 때 지금은 약간 격이 떨어지지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금융 박사 자격증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취득한 사람도 많고 문제가 옛날보다 쉬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취득이 쉬워져가지고 얘도 한 두 달 내지 두 달 반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 안 나와도 되더라고요. 얘도. 그러니까 고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IQ를 요구하고 지능을 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은행 FP. 은행 텔러는 제일 쉬운 자격이라고 그랬죠? 은행 텔러하고 펀드 상담사 거의 동급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한 내용은 다 진행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든 설명드렸는데 막 휙 지나가가지고 궁금했는데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고 그런 시간 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자, 서먹서먹해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는데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요 코스웍을 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질문하시라고 하고 제가 몇 개는 뽑아왔어요. 그거 먼저 그럼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금융 3종, 그러니까 이분은 들어봤나 봐요. 금융 3종 자격증 취득 순서를 알려주시고 뭐를 먼저 공부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이 안 돼요. 이랬어요. 자, 금융 3종 뭐라고 그랬어요? 펀드하고 증투 파생 이거를 따려면 취득할 때 순서 그리고 뭐를 먼저 공부해야 되냐 그랬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캐치가 됐죠. 맨 먼저 펀드 상담사 그리고 나서 증권 상담사. 펀드하고서 파생으로 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파생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에 대해서 먼저 깨우치고 주식과 채권에 기초자산이 있고 그 기초로부터 파생되게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펀드 상담사 공부하고 증권 상담사하고 파생 상담사 이런 순서로 하면 좋은데 증권과 파생은 겸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펀드 먼저 잠깐 해서 따놓고 증권과 파생은 동시에 공부를 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새 또 방학이니까. 학기 중에는 쉽지 않을 건데 방학 때는 괜찮아요. 동시에 진행을 해도. 그리고 또 타이밍이 좋은 게요. 펀드 상담사는
1월 달에,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시험 봐요. 근데, 아, 아까 그럼 펀드 상담사 한 달 공부해야 된다며요? 그거는 미주알, 고주알 다 할 때고요. 펀드 상담사 일주일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혹시 공부가 미진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희 교육원에서 펀드 상담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특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정 안 된 분들은 그 특강 시간에라도 꼭 참석하시면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이것만 갖고 가도 합격합니다 하는 걸로 시험 문제의 두 배수를 뽑아가지고 풀이를 해드려요. 그거 갖고 가시면 또 60점 정도는, 고득점은 제가 약속할 수 없지만 60점 정도는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펀드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도 되니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1월 초에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 보시면 아 이런 정리 마무리 정리 해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개강반에 들어오시면 1월 초에 그거 듣고 1월 달에 2013년 선물을 펀드 상담사 첫 신호탄으로 시작해가지고 자격증을 줄줄이 꿰가지고 엮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 답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분은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시간 배분과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랬는데 공통적인 궁금사항이겠죠.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되냐?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에다 포션을 많이 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법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냐? 막 외웠다가 책도 품 까먹고 책도 품 까먹고 이런 분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암기 과목을 나는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은 잠깐 하고서 그냥 싹 달달해 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약 부분. 나는 수리적인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혹은 나는 법규 같은 거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그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다 치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또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각 과목별로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락이 얼마냐면 40점이에요. 과목별. 그러니까 전체 합격점은 60점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60점 전체 평균이 넘었어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점수가 있으면 탈락이에요. 왜 그런 제도를 뒀냐면요. 난이도를 상중하로 문제를 내는데 난이도 하짜리가 40%를 내요. 문제가. 그 난이도 하짜리는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개념만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구의 가치도 없다. 이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묻는 문제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요. 난이도 중짜리가 이제 개념에다가 원리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알면 무조건 합격인데 난이도 중짜리가 보통 40-50%가 나와요. 그러면 난이도 하짜리 중짜리만 맞춰도 90%예요. 난이도 상짜리는 10%밖에 안 내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공부해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찍어주시는 센스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 포기해도 돼요. 공부하시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거는 그거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 없고요. 패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시험 준비는. 자, 또 한 분은 금융권에 취업한 지 9개월인데 학창시절에 금융에 관련된 거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서 일하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차근차근 공부하려고 하는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셨으면 이게 온라인상에 띄워질 테니까 참고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분명히 참고가 되셨을 거예요. 금융기관에 지금 취업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자격증도 안 따고서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거의 스카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쪽 출신들은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에이씨 내가 적어도 여기 나왔는데 그런 자격증 따야 돼? 그러는데 또 실제 기업에서도 무조건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없는 사람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력개발팀에 왜 무자격자를 왜 뽑냐 그랬더니 자격증은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따도 되잖아요. 그리고 못 따면 자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괜찮고 인성 괜찮으면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꼭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서 저를 통해야 돼요. 제가 웬만한 금융기관은 신입사원 연수를 또 들어가서요.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을 따로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이 채용됐다. 이번에 신입사원이. 그러면 거기에 15명은 자격증을 이미 갖고 들어왔고 15명은 없어. 그럼 15명은 단편성이 달라져요.
자격증 따는 교육을 해야 되고 15명은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 취득해갖고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저쪽에서 우열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보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 현직에 있는 분들도 이 자격을 취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퇴근하고 와가지고 교육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평일날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7시 반에 하는 이유가 현직에 있는 분들 퇴근하고 오셔서 강의 들으라고 시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분 더 볼까요? 자격시험에 금융자격증의 준비과정과 시험 내용 취업에 도움이 진짜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준비과정 시험 내용 이미 다 소개를 드렸고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토익 950점이 좋냐 금융 자격증 다 취득한 사람이 좋냐 그러면 회사 편에서는 토익 자격증 950점짜리 버립니다. 금융 자격증 다 취득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토익 950점 맞으려면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금융 자격증 3개 4개 따는 게 훨씬 돈도 조금 들어가고 시간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뭐 토익이나 탭스나 이런 게 한 700점이에요. 근데 그거 900점 올리려면 200점 올리기 쉬워요? 영어 어학학원 가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막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을 금융자격증 공부하는 데다가 투입하면 하나씩 하나씩 탁탁 따니까 손맛도 느껴지고 탁탁 월척을 잡는 손맛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씩 자격증을 쌓아놓고 이렇게 되는데 영어 공부하는 시간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금융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은 아니지만 도움은 됩니다. 근데 무조건 취업은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요. 그 대신 그 자격제도가 아주 쉬운 자격증부터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자격증 쪽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아주 쉬운 자격증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기초적인 3종 세트에다가 한 개 정도 더 플러스 알파 정도 해두시면 조금 더 가점이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제 현재 여기 우리 현재 현장에서 질문 들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 뭐 월급, 연봉, 뭐 기타 근무하는 내용이라든지 일하는 내용 뭐 다 괜찮아요. 꼭 시험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네. 어디요? 금융공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라든지 KDB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금융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도 제가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도 교육하러 갔고요. 자격증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공기업은 민영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조직으로 돼 있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정사업본부조차도 제가 한 달에 몇 차례씩 들어가서 연설에 들어가서 직원들 금융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부 조직인데도 공무원이에요. 거기는. 공기업은 또 별개인데 공무원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기업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금융공기업도. 질문 답변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먼저 FRM 따신 선배가. 예. 예. FRM 비용이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예. 따긴 했지만. 예. 이번 차례 CFA. FRM보다 CFA는 당근 낫지요, 낫기는. 근데 FRM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현업에 있으면서 약간 불만 섞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은 조금 덜 풀린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도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졌다 해서 다 그 길로 막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그게 보직을 맞는다고 그러지요? 그게 이제 잘 풀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대가. 저 같은 경우도 증권회사에 10년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파트에 한 번도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퇴직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는 인원도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저도 입사 동기가 79명이었었는데 연수 받으면서 회사에서 뭐 하라면은 인사팀에서 자기 희망 부서를 써내세요. 이래요. 1, 2, 3지망으로. 근데 다 1지망이 채권부에 다 몰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부 가고 싶다 그러는데 채권부에는 이번에 TU가 3명이야. 근데 30명이 채권부에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고 싶은 꿈을 못 이룰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에라 썩을면 세상하고서 꼬라지 벨트 하고서 딴 데로 간다든지 직장을 그만두는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왜? 거기서 하고 있다 보면 로테이션이 돼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보직 발령이 나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직장에든지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들어가서 계속 신청하고 이러면서 옮기면 되고요. 모든 일들은 자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새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좀 아까 제일 최고 자격증이 CFA라고 했잖아요. 그럼 CFA 따면 다 몇 억씩 연봉 받고 다 잘 나가냐? 아니에요. CFA 실업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풀리면. 아무리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근데 그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는 데는 있는데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수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데. 조금 억울함이 있겠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네. 아, 굿 아이디어예요. 대개 우리 이제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때요. 방학 기간을 잘 보내면 방학 이후가 굉장히 건전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데 방학이 보통 두 달은 최소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종 정도는 거의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이라도 학교 다닐 때 루이 14세 나이가 14살인지 알고 다녔어도 금융 3종 정도는 방학 기간만 이용해도 분명히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자기가 어문 계열이나 공대생 그래도요. 기본 머리가 있어요. 웬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그 방학 동안에 공부하시려면 제가 좀 아까 힌트 드린 대로 1월 달 초에 펀드를 먼저 도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또 시험도 이어져요. 제가 아까 시험 일정 보여드렸을 거예요. 유인물 보세요. 그 펀드 상담사 보고 났더니 바로 증권 상담사가 있어요. 2월 달에. 그건 그 증권 상담사, 파생 상담사 바로바로 있거든요.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아요. 방학 동안이라면.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계속 병행하면서 학교 수업 듣고 와야 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할 때라면 조금 학교를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지만 방학 동안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자격증 정도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겨울방학 동안에. 독학으로는 뭐 나는 내가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했고 우리 교수님이 이런 금융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서당계에 해당돼요.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 뭐 배경 지식이 없거나 그러면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요. 전 과정을 강의 듣는 게 좀 아깝다거나 그렇다라면 최소한 펀드 같은 경우는 마무리 특강 같은 것만 들으셔도 되고 증권이나 파생 같은 건 학생들이 혼자 독학으로 하기에는 생소한. 왜? 자본시장을 잘 모르잖아요. 자본시장을 알려면 그리고 공부 안 하고 혼자 책을 달달 외워가지고 자격을 딸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랬어도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왜? 현장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품도 제대로 알려면 강의를 듣고 알면서 자격을 따는 게 낫지 어떻게 머리 좋아가지고 싹 외워서 됐어. 근데 뭔지는 몰라. 애매해요. 그거 자격 땄어도. 그러니까 따더라도 제대로 따려면 펀드는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는데 증권이나 파생 같은 거는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장도 생생하게 듣고 그럴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네. 강의가요, 되게 다양하게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도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학 동안 책에 딸려보고 예. 하고 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막 엄청 많은 게 있고 예. 준비까지 다 포함된 예.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EPES Korea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자격제도가 쫙 펼쳐져 있는데 과정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종합과정에 들어가면요. 종합과정에 들어가면 기본서 내용 다 강의해줘. 거기다가 요약 정리해서 문제풀이 해줘.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해가지고 풀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오프라인으로 소화하려면 여기 맨날 방문해가지고 교육 듣고 추워 죽겠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혼자 온라인은 2배속으로 해도 되고 자기가 빠르게 조정해도 되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들어도 되고 오늘은 쉬는 날이면 안 들어도 되고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면 그런 전과정 듣는 거는 유익하고요. 근데 온라인 공부는
뭐 젊은 친구들은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켜놓고 딴짓을 해요. 막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컴퓨터 켜놓고 혼자 떠들어요. 그래서 집중력 약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추천하는데 모든 과정을 다 듣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핵심 정리하는 오프라인 과정이 있어요. 그런 오프라인 정도는 나와서 현장감 있게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진짜 궁금한 사항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하고 처음 대면하지만 계속 강의 듣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도 인간관계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모르는 거 궁금한 사항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어딘가에서 쓸만한 놈 있으면 하나 추천해줘. 그럼 제가 알던 누구 퍼뜩 생각나는데 가봐.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은 그냥 취업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갖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알고 지내면 여러분들이 손해되실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강의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만 듣지 말고 강의 들으러 다니실 때는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 틈틈이 질문도 하시고요. 자기를 어필하세요. 나 무슨 대학에 누군데 뭐 전공인데 사실은 이쪽에 굉장히 문외한인데 모른다고 하세요. 굉장히 잘하는 척하지 말고 몰라요. 그러니까 나 좀 끌고 가서 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더 애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합격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있는 선생님들을 이용하세요. 설명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오늘 다채롭게 정말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궁금사항. 물론 지금 막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될까? 막 그래서 지역사회 눈탱이도 의식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소심해가지고 못 꺼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요 과정이 그냥 끝나고도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를 통해서나 혹은 앞으로 교육에 관련 사항은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교육 코스웍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혹은 등록금 뭐 이런 것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고 업무에 대한 거라든지 앞으로 금융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개인적인 사항은 저한테 면담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끝나고도 바로 안 가고 강사 대기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안에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실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사무실에서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뭐 거의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차가운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회에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